됐습니다. 소리 잘 달, 네, 감사합니다. 오, 김태리 배우님 닮으셨는데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머리가 비슷할까요? 다음 곡으로 이제 이 곡은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곡이에요. 이렇게.
몇 년 전에 이렇게 듣다가 계속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하다가 이제 기타랑 조금 더 친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이레빗의 곡이고요. 워라스모쿤투일이라는 곡이에요. 그래서 OST로 드라마 OST로 나왔던 곡이고요. 네, 이 곡이 참 어려웠지만 조금 연주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기대를 낮추고 여러분. 네,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레빗의 워라스모쿤투일 들려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실내나 또 카페 안에서나 집에서 창문 너머로 비 오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그런 힘든 마음이 약간 위로가 되고 약간 공감을 해주는 것 같은 날씨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비가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또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비가 왔으면 좋겠어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봐주시고 또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